안녕하세요, 우장입니다. 제 동생도 최근에 2021년 테슬라 모델 Y를 한국에서 출고받았는데 오늘 선물로 신형 모델 Y나 모델 3에 딱 맞는 액세서리 하나 구입해봤습니다. 조우와에서 최근에 출시한 센터 콘솔 정리함입니다. 센터 콘솔 밑에는 깊숙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테슬라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 공간 활용도와 정리를 하기 위해 트레이를 따로 구입하는 편입니다. 인터넷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활용성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핸드폰 거치대 회사인 조우와에서 나온 센터 콘솔 트레이 액세서리입니다. 두 가지 색과 모양으로 나오는데 회색과 크림색, 칸막이가 두 개나 세 개로 나누어진 제품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. 저는 회색의 세 부분으로 나눠진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. 가격은 약 3만원대입니다. 구성품으로는 미니멀하게 트레이와 USB-C에서 A로 바꿔주는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센터 콘솔 밑에는 USB-C 포트가 두 개 있는데 어댑터가 필요할 때 이걸로 사용하면 될 듯합니다. 트레이는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아래 부분은 두꺼운 플라스틱에 윗부분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리콘 부분은 쉽게 분리 가능합니다. 실리콘 부분은 차가 흔들리거나 할 때 소품에 가해지는 충격 흡수나 부딪혀서 나는 소음도 줄여주는 장점이 있고 지저분해졌을 때 이렇게 분리시켜서 쉽게 세척도 가능합니다. 나름 두껍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예전에 사용했던 트레이인데 조우와 제품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고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안에 부드러운 소재로 처리되어 있으며 칸들이 더 나눠져 있긴 하지만 공간이 작아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. 깔끔하게 잘 들어가고 마감도 좋습니다. 여기에 있는 틈은 나중에 조우와에서 나오는 USB 허브 제품과 호환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트레이가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케이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살짝 슬라이드해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오른쪽 부분에는 카드를 홀드할 수 있는 슬롯이 두 개가 있고 선글라스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왼쪽에는 작은 소품들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울퉁불퉁 튀어오르는 부분은 동전이나 작은 소품을 쉽게 꺼낼 수 있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조우와 센터 콘솔 트레이 언박싱과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다른 추천하는 제품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.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도 부탁드릴게요. See ya!